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생초보 탈출기 8회 시장 판단법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 주간 매매 잘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번 주에 신고가도 달성하고 상당히 랠리를 좀 했었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 주식 투자 수익률은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추세 좋은 종목들 또는 지금 기관 외국인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었다면 또는 뒤늦은 추격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오늘은 시장 판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일단은 시장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 중장기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끊어가는 그런 단기 매매를 좀 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중장기를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습니다만 흔들림이 상당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타이밍 놨을 때 매수를 했다가 흔들림이 보이면 차익 실현하는 이런 좀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장 판단을 잘 해야 그러한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 우리나라가 박스권 돌파를 하고 자, 큰 의미에서 박스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박스권에서 부진하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두세 달 지금 들고 갈 수가 있었겠죠. 물론 이러한 부위에서는 또 청산을 해야 됐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치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고점에서 지금 여러분들 잘못 매수를 해버리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위는 추격 매수에 좀 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조금 잡지 못했다면 이제 뒤늦게 참여를 했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조정받을 때 여러분 고생 좀할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조금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분석법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고점 돌파한 부분을 잘 지지를 못한다면 상당한 시간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 4, 5일 상승을 했을까? 그 부분은 이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석하는 대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와, 그런 식으로 주식 분석하는구나. 이렇게 판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코스피를 보시면요. 저번 주가 4월 24일부터 시작됐죠. 24일이 여기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 목요일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수가 제법 크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상승을 제법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고점대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사던 것을 아주 줄여버리고 거의 보합이나 마찬가지죠. 133억. 그리고 소폭 어제는 매도까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그 다음 기관도 매도는 좀 컸었죠, 어저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들은 뒤늦게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매도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틀 전부터 이렇게 한 5천억 가까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뒤늦게 매수에 참여한 분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마음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초입에 이러한 상승 초입에 매수해서 쭉좀 들고 가지 않으면 자, 이러한 부분 차익 실현하고 다시 이러한 부분 다시 재매수한다든지 여기서 샀던 분에 한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할 생각을 미리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돌파할 때 같이,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이어나간다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동참한다. 그러한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가 이틀 전부터 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선물 옵션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가지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우려된다고 가장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자, 개인이 어떻습니까? 이건 콜 옵션의 매수 현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쭉쭉쭉쭉 매도하다가, 기관도 매도하다가, 이제, 어저께는 조금 환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누적으로 한번 보시면 잘 보이거든요. 자, 일단, 풋옵션도 한번 보시고요. 풋옵션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풋옵션 계속 매수 포지션을 쌓아 나갔습니다. 자, 누적으로 보시면, 자, 이거 날짜를, 자, 4월 3일, 13일이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보시면 콜 옵션의 누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보합 상태에서 지금 57억 사고, 또한 70억 사고, 100억 사고, 또 50억 사고, 어저께는 좀 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털어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개인이 279억을 지금 콜을 매수해 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풋옵션은 보시면 개인은 계속 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풋옵션. 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식 기초 강의에 대해서도 주식 기초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파생시장과 연결된 시장 판단법, 이렇게 제가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콜 옵션이라면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반대 계약자는 무조건 손익이, 제로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이 올라간다에 279억을 지금 사놨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이 형님들, 외국인 형님들하고 기관 형님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고요. 자, 풋옵션은 자, 외국인들이 사놓고 기관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고 이 사람들은 손해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공휴일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5거래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옵션 만기일까지.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하락에 대한 풋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개인은 상승에 대한 콜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현물을 많이 사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하방 포지션 많이 잡다가 지금 다시 환매수 들어와 주니까 지수가 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해칭으로 콜 옵션, 풋 옵션, 선물은 좀 하방으로 이렇게 해칭을 걸어놨다. 이렇게도 판단이 들지만, 단기간적으로 선물은 아직까지 만기일이 많이 남았고요. 3개월마다 있으니까요. 6월까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단기간적인 이렇게 콜 옵션, 풋 옵션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콜 옵션은 이렇게 매도를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은 매수 포지션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다. 풋옵션은 반대로 기관 외국인은 하방으로 잡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지수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해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또 해외 시장과도 연결 지어 볼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전 방송들에서 제가 다우존스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미국 다우존스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5,500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자, 18,500 가까이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상에서 해보면, 대략 지금 3,00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3,100. 자,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3,000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도 1,800이거든요, 거의. 아, 18,000이거든요. 그럼 18,000에서, 자, 3,000을 더하게 되면 21,000이다. 그럼 21,000 근처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때 목표치가 어디까지냐? 21,000 좀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21,000 지금 부위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표치 근처에 오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심하다. 다행히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가 변곡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빠른 상승 시도가 나왔고, 자, 이러한 부분은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때문에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에 이어서 프랑스도 EU를 탈퇴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던 시점에서 중도파 후보가 당선됨으로 해서 그 우려가 해소되면서 유럽권들이 3, 4% 이상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한 그런 저번 주였거든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점 부위에 오니까 지금 3일째 옆으로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변곡점 구간이겠죠.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좀 세게 밀려버리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같이 고점 부위에서 조정받겠죠. 자, 이러한 부위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왔고 자, 상승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거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외국 상황도 그렇죠. 자, 우리나라 아까 목표치도 그렇죠. 자, 상당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는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 판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 코스피,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뒤늦게 매수에 동참한 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자,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목표치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마진은 여기니까 여기서 자 요것도 좁게 한번 두고 보죠. 이렇게 185만 4천원에서 213만 4천원이니까 30만 올랐죠. 그죠? 30만에서 2만원 빼면 되겠네요. 2만원 빼면 되겠네요. 28만원 올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상승할 때 목표치는 어떻게 구한댔죠? 자, 여기가 또 이렇게 조정받고 마지막으로 떴던 부분이니까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28만 원 더안 됐죠. 지금 229만 원을 찍고 밀렸지 않습니까? 제가 끼워 맞추기 한거 아니거든요. 제가 앞방송들하고 다 설명 연관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만큼 상승했을 때, 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 폭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까지의 상승폭이 28만원이었고, 자, 200만원까지 조정받고 다시 상승했으니까 어디까지 목표치를 잡는다? 228만원까지 잡는다. 229만원 찍고 이렇게 확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주식 좀 아시는 분은 이 모양 나오면 들고 있겠습니까? 던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표치가 완성되었고, 고점에서 이렇게 큰 음봉이 뜨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내일 모레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앞 방송에 제가 설명을 다좀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 부위에 있을 때는 모든 주식이 올라가기보다는 일부 강한 종목만 상승 랠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종목이 상승하면 그 밑에 종목들은 쉬어주고 그 주도주가 조금 주춤할 때그 밑에 종목들이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는 이런 순환매와 차별화가 진행이 된다 그랬거든요. 자,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IT권에 한번 LG전자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다가 삼성전자는 어저께 좋게 갔는데 LG전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제법 심하게 나왔죠, 그죠? 자, SDI도 그렇고요. 자, 삼성전기는 뭐 아주 추세 좋게 가고 있네요, 그죠? 제가 그리고 IT 종목은 가장 추세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하려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에서 좀 밀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선주하고 자동차주들이 급반등을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아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잠깐 주춤할 때 이렇게 조선주, 현대미포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랠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당히 2, 3일 랠리를 했었죠, 그죠? 그 부분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는 이 부위였거든요. 그렇죠? 3일 전이니까요. 자, 한, 둘, 셋, 3일 전에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약간 주춤하고, 현대미포라든지, 많이 하락했던, 이러한 현대차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올랐었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잘 접근을 못했을 겁니다.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덩달아, 상승 추세, 이제, 우리나라 이어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위에서 만약에 잡아버렸다면 아직까지는 손실은 나오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주가 주춤주춤 아니면 이렇게 아주 상승 그 꼭대기 부위에서 잡았다면 지금 벌써 손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내일이라도 이렇게 약간 밀려버리면 이까지 밀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87,000원대까지. 물론 이렇게 89,000원대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고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순환매 하고 있다. 주가가 고점을 가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다 가고 있지 않고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좀 늦게 추격 매수 해버리면 상당히 고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상승 하려고 이제 돌파 시도 하나 했는데 또 이렇게 심하게 조정받아 버렸죠. 철강주도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도 지금 반등 시도 나오다 또 밀렸죠. 자, 현대제철은 뭐 그전에 계속 빌빌하다가 겨우 이제 조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순환매와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뒤늦은 매수라든지 추격 매수라 그러죠. 아니면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률 결코 여러분들 높게 가져올 수 없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따지자면 여러분들 언제 중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낸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그리고 자, 하락하던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목표치를 좀 가지시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100만 원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은 또 밴드로 또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밴드로. 자, 이렇게 100만 원에서 자, 140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밴드 폭으로는 40만 원 정도 선이니까 180만 원 선. 자,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길게 나와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대략 100만 원 선에서 삼성전자는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이렇게 대략. 자, 여기 약간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렇게 150만 원대, 이 이전에 보신 150만 원대 이렇게 상당한 저항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0만 원을 이렇게 돌파한 시점에서 목표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50만 원이 올랐으니까 150만 원에서는 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놨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자, 2월 18일부터 했으니까 2월 18일부터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 200만 원 이 근처에서 물린 분 계시면 자, 단기간은 치고 가기 힘들다. 200만 원 근처 오면 팔고 다시 보셔라. 다시 200만 원 오면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넣을 수 있다. 자, 여기서 200만 원 갔다가 밀렸고, 여기서 다시 돌파할 때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장기, 이것은, 130만 원대에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중장기 투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30만 원대에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깨어지는 시점까지 들고 있다가 다시 돌파하면 자, 또 매수를 하고, 자, 이렇게 깨어질 때또 매도하고, 자, 이렇게 다시 타이밍 넣으면서 전고점 넘어갈 때 이렇게 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제법 여기서는 5월부터, 자, 여기까지면 한 4개월 이상 지금 매수가, 홀딩이 가능했던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부위에서, 자, 5월 말에서, 자, 이렇게 심하게 깨어지는 이런 9월까지, 자, 이런 부분에 매도를 했다 해도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잘하시는 분들은 자 짧게 하시는 분들은 요런 부위에서 던졌겠지만 상당폭 수익이 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주가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좀쭉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뒤늦게 매수하셔서 물론 이렇게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홀딩해버리면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계속 홀딩하면 나중에 이렇게 조정받으면 상당히 수익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보다는 3, 4일 정도 자, 추세가 깨어지거나 목표치 달성한 거 확인하면 이렇게 짧게 끊어내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현재 추세, 주가가 추세 중에 어느 부위에 있느냐,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부위에 있느냐, 아니면 시세 초입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실 타이밍이냐,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상당히 랠리를 해서 고점이라서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뒤늦게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랠리를 가져오던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지 못하고 기다리시다가 이거군요.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단 시도 넣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특히 많이 사주었었고요. 자, 기관도 이렇게 같이 사는 이런 구간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개인은 이렇게 계속 쭉 매도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틀 전부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기관이 물량 떠넘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러면 조정이 예상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모습은 콜옵션, 풋옵션 현황에도 나온다. 자,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 모으고 있다. 기관 외국인들은 이렇게 팔고 있다. 자, 풋옵션은 자, 기관 외국인은 이렇게 풋옵션 계속 사고 있는데 개인은 팔고 있다.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이 난다. 그 포지션을 개인이 갖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반대로 가지고 있다. 자, 풋옵션은 내려야 수익이 나는데 그 포지션은 기관 외국인이 쌓고 있다. 개인은 반대 포지션이다. 선물 옵션은 사는 사람이 수익을 얻게 되면 파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고 판 사람이 수익이 나면 산 사람은 손해가 나게 돼 있다. 자, 외국인이 수익이 나는 구조는 하락하는 풋옵션에 몰려 있다. 기관 외국인은. 자,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은 개인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반대 포지션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조정받을 판단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미국의 모습도 자, 지금 20일을 돌파하긴 했으나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다. 변곡점 구간이다. 자, 밑으로 이렇게 조정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구간이다. 또 위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모양이 아닌 변곡점 구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고점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으니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 밑으로 조정받아 버릴 때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법 많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두 가지 컨셉으로 컨텐츠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하는 이렇게 토요일마다 하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만 제가 어저께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일요일날 방송합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 복기도 해보고 저번 시간 제가 설명해드리고 예측했던 부분과 또 적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방송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라는 컨텐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주식 기초 강의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각각 제가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는 한 3, 40분 정도 제가 길이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셨던 내용들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 시간들의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좀 내셔서 한번 봐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많은 도움 될수 있도록, 저도 알찬 방송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방송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다 싶으시면, 유튜브에 닥터케이티비 검색하셔서 구독도 좀 눌러 놓으시고요.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하고 있으니까 알림창 그거 종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눌러 놓으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또, 소통하면서 방송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정 받으실 때 여러분들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신규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원래 뉴스에서 이렇게 꼭대기 부분에서 뉴스, 장밋빛 뉴스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2350 간다, 뭐3000 간다, 뭐 제가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는 3000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상당히 여러분들 조정받을 때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2160 정도? 자, 이 전고점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이렇게 이평선들 좀 돌려내고 이렇게 좀 조정받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양봉 쓸때 그때 따라가셔도 따라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위에서도 너무 긴 시간 지금 중장기 투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짧게 전고점 대에서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 한번 차익 실현해 주시고, 또 조금 눌리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때또 매수에 참여하시고, 그러한, 단기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매매가 싫으시다면, 여러분들, 우량한 종목을 사 놓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신다고 해놓고 하루에도 막 엄청난 등락이 있는 이거는 뭐이 종목에 대한 아무런 제가 의견이 아니고 단순히 제 친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그 친구가 앞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등락이 심한 종목을 직장인인데 매수를 하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직장인들은 이런 종목들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직장인들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 밑에 이렇게 딱 돌파해내고 이런 부분에서 좀쭉 중장기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뭐 추천주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현대차와 같은 부분들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 돌파해낸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처럼 그러한 상당히 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런 종목들.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3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18만 3천원까지 갔었는데 7만원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죠? 거의 반토막 난거 아니겠습니까? 반토막 넘었죠. 그죠? 9만원, 11만원 빠졌으니까. 그죠? 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설명해 놓은 방송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추세들도 제가 그랬었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 하면요. 자, 이 9만 원대 돌파가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앞전 고점들에 이렇게 지지하던 선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반등할 때는 그 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지고 나면 여기 가면 밀리고 또 여기 가면 밀리고 여기 가면 밀리는데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이게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지금 딱 간드랑간드랑하죠. 9400원인데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드렸느냐 하면 바로 빵빵빵 치고 못 간다. 조금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좀 상승하다 조정받고 그렇게 갈 것이다. 첫 번째 저항선 또 95,000원. 일단 9만 원을 넘으면 95,000원 터치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10만 원, 11만 원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그냥 괜히 꺼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받았던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95,000원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밀렸다 조정받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종목도 제가 86,200원 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매수하고 난 다음에 큰 손실 없고 지금 오히려 손실 본적한 번도 없고 지금 수익 진행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돌파할 때못 샀던 부분은 이렇게 눌림목 주고 이렇게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을 때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들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기간 외국인의 누적 매수 현황 한 3개월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누적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이제 조금 관심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편입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이유 없고 좀 관심 있게 보셔라. 고란 말씀이 옛날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이건 추천주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를 하고 싶으면 지금과 같은 조금 눌렸을 때뭐 86,000원 정도 선 요런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이나 이렇게 눌렸던 시점이나 아니면 이게 조금 훼손돼서 한 87,000원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그러나 이렇게 이평선 돌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장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3년간의 하락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면 등락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으나 한 번에 추세를 다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3년 기간에 동안 돌파를 해내면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랠리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고요. 이렇게 상당 시간 동안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가려는 추세의 경향이 상당히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으로 전환하는 이런 초입에서 차라리 여러분들 중장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매수를 하셔야지 아까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감안을 하시고요. 다음 주 조금 흔들림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좀 대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주말인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내셔서 방송들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신뢰가 가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법이나 팁들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꼭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